최근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고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될것 같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내 바람은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해임당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 박근혜에 대해서 그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최순실이 뭐 조종했다고 하는데 그 헌법 유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난 선의로 했다. 난 그냥 조언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무능한 거지 그게 범법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네, 그러네. 하나는 이제 박근혜가 아직까지 뇌물 먹었다고 특정되진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 때도 보면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박근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무유기 및 직무남용으로 될수 있겠지만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다. 자기가 그러니까 무능한 거지. 이게 실질적 법으로 직무유기나 직무남용으로 과연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직무유기 및 직무남용은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거 아닌데 의도가 없이 난 그냥 내할일 했었다. 나는 그때 그렇게 계속 말해버리면은 의도가 없어지니까 그냥 무능한 거지. 직무유기나 직무남용으로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 바램은 탄핵되는 걸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 안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법률기관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 정서를 무시하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법률 기반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어떻게 판결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그리고 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맞지, 맞지, 뭐, 그렇지. 헌법을 바로 정답이야. 읽어보니까 이제 최장 6개월 이내에 뭐 판결 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이걸 연기할 수도 있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아니면 국민적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면은 좀 위험을 덜 감수하려면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 기다리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직무 정지된 상태로 그냥 쭉 있다가 그냥 퇴임하게 되는. 그래서 퇴임하게 되면 그게 해임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직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아 쉽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뭔 소리냐? 지금 국민이 이렇게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여론을 이제 가만 안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여론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이지 뭐 우리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하지만 법률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법률기관이 아니게 되는 거지. 네가 맞네. 네가 법률기관도 맞지. 네가 맞지. 법치주의를 따르려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국민 정서만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는. 그러면서 노무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얘기는. 노무현 때는 6개월 걸린다는 거 2개월 만에 하지 않았느냐. 그 제가 말했죠. 그때는 우선 제가 그뭐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거 되게 경미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을 안 했다. 그 사법기관에서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았다. 그냥 헌법재판소에서의 정치적 결정이었을 뿐이다. 그거랑 이거랑 그냥 동등하게 평행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박근혜 자체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관련되어 최순실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박근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다. 헌법재판소는. 저 나는 박근혜가 탄핵된 걸 정말 원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쉽게 결정 안할것 같다. 이거에 대한 덤탱이 쓰겠지. 덤탱이 안 쓰려면은 나 같으면 미루겠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게 나한테 이로운 거 아니겠느냐. 내가 부담 덜 지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뭐답다 얘기했네. 똑같은 맞아요. 생각이야. 그 물어본 사람이
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아니 근데 여론을 봐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얘기 사실상 그런 뉘앙스로 전 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있긴 있어. 헌법재판소가 그 원칙적으로 그런데 과연 원칙적으로 심판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뭐냐 통진당 해산 때. 해산이 아니지. 그냥 저기 그러면 해산 자체가 아니지. 완전 당 자체를 없애버렸지.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거는 되게 정치적이었거든. 그렇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건데. 근데 그 이거와 근데 또 평양 비교가 불가능한 게 그 제 생각엔 통진당 사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증거들은 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통진당도 좀 안 좋게 볼 만한 증거들은 뭐 아로에 대한 실체는 없었지만 사실상 뭐 그때 부정선거 한 거 맞잖아요. 통진당에서 문자 돌리고 당내 대표 선거. 나 몰랐다. 그것도 들어갔지. 그걸 맞아요. 그거는 해당된다 그러면 문자. 그래서 그걸로 네. 그걸 인용해 버리면은 이제 할 말은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결격 사유가 큰 게 하나가 있었으니 그거는 뭐 법원 뭐 아로 실체도 자시구간에 그게 크긴 하지만 당 그 민주정당 안에서 불법 선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원 대표 뽑을 때 그것만 해도 이제 제 생각은 해산 세가 충분하죠. 아 그까진 내가 잘 모르겠네. 왜냐면 내란 모임인가 뭐 그걸로 지금 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란도 안에 있죠. 내란도 근데 내란을 만약 기각시킨다 할지라도 제 생각엔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걔네는 해산이 불가피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게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도 없지만 범죄 행위가 특정된 것도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떠들 뿐이지. 그렇지. 공범이라고는 뭐 검찰에서 봤지만 이건 검찰에서 기소한 거고 실제로 법원에 결정이 안 났잖아요. 기소랑 결정은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 나는 이거 책임 못 지겠어. 그래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일단 저기 뭐냐 통진당 해산 같은 경우는 그거 선거 그거 저기 뭐냐 당 대표 선거 부정으로만 해산 사유가 되긴 좀 힘들어. 징계나 뭐 경고나 뭐 먹으면 몰라도 그걸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란 모의였는데 내란 모의는 아예 성립이 안 되지. 저기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 네. 뭐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아우 씨발 총 사가지고 박근혜 죽여버릴까 뭐 하면 다 때려 몰게. 그러니까 그런 아, 뭐 수준의 그렇죠. 대화였기 때문에 뭐 조직체 군사력 뭐 그다음에 뭐 무기라도 있어야 뭘 나온 그걸 내란으로 하는데 그 점에서 일단 그 해산 결정은 거의 정치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석기가 뭐 10년 먹지 않았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렇지. 그게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기억이 안 나나요? 나도 모르겠어. 이석기가 그러니까 10년 먹은 이유가 뭐 내란 선동은 뭐 아니다 치더라도 뭐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아니건 사유로 인해서 형을 확정된 건 맞는데 그것만 봤을 때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 형법상으로 뭐 살인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정치적인 어떤 음모로 10년 받은 거면은 그게 그대로 이석기가 통진당에서 중취했던 건 분명한데 그런 사례로만 봤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판단한 건 맞지만 그게 내란 사건이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산이 안 될 거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을 테니까 통진당에서 그런가 모르겠다.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커가지고. 그것도 해산의 주된 내용이 내란 기도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뭐 그 통진당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헌법
바꾸는 문제로 넘어와가지고. 네, 네. 통진당 해산 사유도 나도 정확히 뭐 알고 있지도 못하니까, 아무튼, 그, 박근혜 얘기, 네 말이 맞지? 여론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맞죠? 아니, 씨, 여론이 무슨 법이 되냐? 아니, 그, 너무 저기, 질문자 자체가, 네. 리걸 마인드가 없고, 아니, 뭐, 네. 법, 리걸 마인드하면 또 법대생이어야 되느냐, 이런 또 문제나,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사실, 대부분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 뭐, 나도 아마 법대 가기 전에 그랬을걸. 막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은. 아니, 그, 시스템이나 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아, 잠깐만요. 제가 그 지금 통진당 확인해보니까, 이석기의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로 각각 선고했네요. 아로에 대한 거는, 뭐, 아로에 대한 거는, 그, 뭐야, 헌법재판소가 틀렸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잘못한 건 맞고,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내란 선동도 크긴 하네요. 아, 내란 선동. 저 찾아와줘서 고맙다. 일단, 내란 때는 무죄 맞네. 무죄 맞네. 아니죠. 내란 선동이니까, 내란의 일종이죠. 내란 음모는 무죄지만, 그러니까, 음모가 없었으니까, 계획은 없었는데, 선동이 있었으니까, 실행하려고 했던 거죠. 계획 없이 실행. 그러니까, 김재규처럼 그냥 총만 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선동도 없이. 이거는, 사실은, 이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심지어, 박근혜 지지했던 변호사와 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안 된다는데, 이거. 대법원이 그러면은, 정치적 판단으로 내란 선동을 유죄 때렸다고요? 정치적으로 봐야지. 아마 내란 선동 이거 된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변호사들도. 하여간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뭐,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인가? 그걸로 또 밝혀지겠지. 인혁당처럼. 또. 그리고 네. 지금, 아마 이것도 확인된 것 같은데, 이석기랑 통진당 제거할 때 배우가 최순실이란 것도 지금 얘기가 네,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이제 그것도 나오겠지만 하여간에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젖혀두고 이제 박근혜를 보면 하여간에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게 박근혜랑 이제 통진당이랑 봤을 때 통진당은 선거구도 나기 전에 통진당 해산시켰으니 박근혜 같은 경우도 최순실 사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거 논리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까요? 그때 여론도 통진당에 대해서 좋게는 안 봤었는데 이번엔 박근혜도 뭐 좋게 안 보긴 하지만 박근혜 뒷배경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긴 뭐. 내란 선동 부분도 아까 있었고 요번 박근혜 건으로 돌아가면은 아니 저기 뭐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박근혜 이거 무죄가 되나 이거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거 저는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여론을 안 믿는데 로스쿨 갔어야 했는데 로스쿨 아니 보니까 박근혜 실체가 규명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순실이 다 해먹었지 솔직히 박근혜는 멍청한 거지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지 뭐 박근혜가 멍청한 거 같다가 어떻게 죄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뽑은 우리가 잘못이지 뽑은 사람 잘못이지 맞아 네? 뽑은 사람 잘못이지 예, 그러니까 멍청한 것 같다가 어떻게 내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간에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근데 의도 없이 그냥 시킨 거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호의로 받아들인 건데, 그러니까 문외죠, 문외. 아니 그리고 이재용이 답변한 거 보니까 저번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이재용이랑 뭐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청문회에서 너 독대했다면서 해서 이종이 네 그랬어요 무슨 얘기해서 해서 뭐 창조 융합 발전을 위해서 뭐 기부 좀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용이 그렇게 말했어요.